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제로 각 수급 주체별로 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좀 들어볼까요? 사실 장이 이제 변동성이 조금 크고 뭐 보면 뭐 노이즈도 많고 시장이 저를 약간 센스티브하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새 국제 유가가 갑자기 7% 하락하는 네. 부분도 그렇죠. 근데 상당히 좀 이제 시장 자체가 민감한 거죠. 민감해서 제가 금요일에 이제 포인트 자체를 이제 수급을 관련해서 좀 뽑아 오는데 사실 지금 어떤 수급 주체별로 일관성은 조금 없어요. 지난 연초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도 그 중에도 보면 시장이 항상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또 강한 종목은 강하고 섹터 내에서도 강한 종목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간 기준과 전일 기준으로 한번 좀 평가를 해봤는데 네. 이제 외국인이 하루 전날 어제 같은 3월 18일 같은 경우는 다시 4,000억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체들이 이제 업종별로 좀 봤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는지를 봤더니 일단 외국인부터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3월 18일 같은 경우에 매수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번 주 보면 외국인들이 하루 팔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고 오늘도 일단은 매도 우위가 조금 높습니다만은 들어올 때 뭘 들어올지 미리 체크해 두시면 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대형주에 5,600억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업종에 1,700억 정도 운수 장비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외국인들은 운수 장비라든지 서비스 전기전지 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그러면 과연 운수 장비 업종, 서비스 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뭔가를 봤더니 이제 그거를 주간 기준으로 다시 데이터를 제가 시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좀 전기전자의 특징이고요. 서비스 업종에는 네이버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에 들어가게 되면 기아차라든지 뭐 HMM 이런 종목들 좀 보입니다. 기타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SK텔레콤이라든지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등인데 어쨌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주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일주일 동안의 주가 궤적을 보면 크게 방향성, 변동성은 덜합니다. 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삼성이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다만 기아차라든지 만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는 상당히 좀 고왔던 거죠. 그래서 조금 좀 봤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 한 3거래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 볼 수 같고 중요한 기아차 같은 경우가 가장 아웃퍼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월 이후 어떻게 보면 순매수 기조입니다. 기아차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3월 이후 순매수 기조고 여기에 이제 기관까지 붙여있는 양매수 그림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다 볼 수 같고 HMM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이제 선사잖아요. 이게 지금 매수 매도는 계속 반복적입니다. 일자별 수급을 분석을 해보면 반복적인데 추세적으로는 외국인 입장에서 HMM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운업황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뭐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좀 동의한다 보면 좋을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도 이거는 그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그 연초부터 계속입니다. 우리가 잘 안 보는 섹터겠지만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 주간 동안으로 보게 되면 지수를 잡아준 입장에서의 전기전자 일부 매수 하지만 개별 펄레에서는 확연하게 인터넷 즉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수가 높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받고 기관들은 예. 어땠어요? 기관들은 보면 예, 뭐 안 봐도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되게 보수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어저께도 이제 구역에 들어왔는데 봤더니 기관은 보면 대형주에 한 1,600억 정도가 매수를 들어왔고 서비스업 업종에 대해서 여기서 뭐지? 서비스 업종은 공통입니다. 예, 그죠? 서비스 업종에 1,400억 정도, 운수 장비 업종, 운수 장비 업종? 예, 자동차, 기아차입니다. 1,400억 정도. 그리고 코스피 쪽에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절대적인 제가 랭킹을 매기거든요. 업종은 24개 업종 중에서 상위 10개만 캡처를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섹트는 비슷한 것 같아도 금액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매매는 보수적인데 그래서 일단 대형주라고 이렇게 툭 나오더라고요. 대형주라든지 서비스업 운수 장비 업종인데 좀 봤더니 중복되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기아차라든지 네이버는 좀 중복이 되고 또 만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데 기타도 보면 약간 산발적이에요. GS건설이 들어오고 이건 이제 주간 기준으로 일주일 상위 탑10을 제가 뽑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들어오고 카카오가 있고 외국인에는 안 보이는 호텔신라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인데 그래서 몇 개 종목들만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LG전자. LG전자는 기관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기준으로 보면 가장 편애하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지금 16만 원의 100에 멈춰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펀더 투신 그리고 연기금 그 항상 최근에 좀 욕을 좀 먹고 있는 연기금
그리고 약간 단기성의 금융투자까지, 그러니까 기관계로 짓게 되는 7개 기관계 중에서 가장 자금력과 추세성이 강한 3개의 기관 전부 다 LG전자 쪽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LG전자 주가가 생각보다 더딘 이유는 이게 제가 안 적어놨군요.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어요. 이게 좀 특징이고 KTNG 같은 경우는 어제 훅 들어왔습니다. 하루 전날.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는데 투신과 연기금. 그러면 이게 투신과 연기금들이 주식을 조금 사는 특징이 뭐냐면 당장의 시세보다는 KTNG도 좀 많이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추세적인 매매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약간 바닥권 종목이라든지 조금 더딘 종목을 매수한다 볼 수 있고 만도가 좀 특징이었는데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도가 지금 보면 외국인, 투신, 연기금, 심지어 사모펀드까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지금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이게 빠져 있는데 현대모비스와는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비스는 다 매도예요. 근데 만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 호텔 신라에서 보면 기관은 매수인데 외국인 매도다. 지금 뭐냐 하면 기관들의 지금 전체 패턴은 일정 부분 네이버나 기아차나 이런 거는 같이 가는데 여전히 경기 회복주에 대한 베팅을 조금 더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업종별로 종목별로 갈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같이 네. 사는 것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에 대한 매도는 개인 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인들의 패턴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개인은 이제 매도를 먼저 보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개인 매도를 많이 보면 개인 매도는 잠깐만 보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미리 살펴봤던 외국인 매수 업종과 기관 매수 업종의 반대편에는 개인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뭐 개인은 짧게 봐도 됩니다. 조금 전에 봤다시피 대형주의 7,300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서비스 업종의 3,100억,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의 2,600억, 제조업의 2,200억 정도 매도인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거는 기아차,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갑니다. 기아차,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입니다. 여기서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아차는 상승형, 네이버 상승형, 카카오 상승형이고 하이닉스도 사실 시장 지수보다는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덜 오를 뿐이지 하락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매도가 좀 지속되는 거는 약간 1월 초순간은 좀 다른 패턴이 나온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잘 가고 있는 HMM 그리고 어제 갑자기 반대한 KTNG 조선주 중에서도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차적인 매도인데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이 지수와는 조금 상반되는 그림을 보이고 있어서 아까 거꾸로 제가 준비는 합니다만 항상 코스피 쪽을 볼 때는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를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순매도는 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생각보다 덜하기 때문에 항상 순매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개인들은 코스피에 어디에 꽂혀 있을까? 네. 그걸 좀 봤더니 예.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많고요. 근데 화학업종, 의약품, 뭐 중형주, 철강인데 금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뭐 5천억, 3천억은 별개적으로 개인들은 역시나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좀 많이 한다는 건데 뭐 매수를 하는 섹터를 봤더니 화학, 의약품, 중형, 철강주 쪽인데 LG화학, SDI, 이노베이션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노이즈가 많은 섹터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폭스바겐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좀 장이 열리고 나면 워낙 지금 폭스바겐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는 조금 저도 이례적입니다. 아마 추정컨대 SK바이오사이언스를 겨냥한 SK그룹주에 대한 저가 매수였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확인했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따상과 SK케미컬, SK의 주가는 디커플링입니다. 네. 그걸 좀 책임지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에 대한 사랑이야 뭐 항상 영원하니까 그건 그런데 그래서 일단 보니까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매수, 저가 매수를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SK그룹주는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의 후광효과를 감안한 매수인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기금은 지금 모비스보다는 만도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쑥 들어가 보면은 이 저기 그 수급 동향을 가지고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첫 번째 어떤 게 있나요? 쭉쭉쭉 하다 보니까 계속 공통적으로 제가 반복드린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기아차와 만도인데 만도. 잠깐 보면 기아차가 주가가 지난 일주일 기준 3월 9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 지수를 3월 9일 기준으로 수급을 분석했냐 이유가 있죠.
바로 3월 저점 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3월 9일부터 물론 오늘 장도 열려봐야겠습니다만은 최근 열흘 동안에 분석을 해봤더니 기아차는 주가도 이제 3월 8일 이후 거의 뭐 10% 조금 못나리 올랐습니다만은 외국인 지분율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작년 9월부터 2월까지는 계속 비중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올해 딱 3월 이후부터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데 기아차에 대한 3월 이후의 지분율 변화는 어느 정도 33.46에서 34.26으로 반등 중입니다. 물론 작년 9월 달에는 40%가 넘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아차에 대한 비중을 작년 쭉쭉쭉 내리다가 아이러니하게도 3월 딱 이후부터 매수를 돌린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뭐 아시겠지만은 EV6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 봅니다. 애플과는 하나의 그냥 뉴스플로이고 불확실성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거고요. 그 실제로 어저께 발표됐는데 전기차에 대한 1, 2월 판매는 대기 수요 때문에 감소를 하고 있는 대신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 전 기저 효과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관심을 얻지만 K5, K 기아차의 새로운 신차 K8 그리고 아마 가장 이게 큽니다. EV6. EV6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기아차 쪽으로 가지 않나 볼 수 있고 바로 그러면 만도까지 같이 보죠. 만도도 봤는데 아 이게 재밌어요. 만도가 3월 9일 기준으로 6만 원대 주가가 지금 7만 2천 원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도 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을 기준점으로 잡은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진행인 상태에서 3월 지수 기준으로 단계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 잡아봤고요. 만도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간 반등하는 추세죠. 25.77%. 근데 좀 연간 시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도 11월 이후부터 만도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기아차랑은 또 다릅니다. 만도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태에서 1월 달에만 잠깐 주춤했던 거고 여기에 특징적인 게 가끔 밖에서나 안에서나 욕을 조금 먹는 연기금은 매수세인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건 그건 같아요. 실적 같은데 가장 지금 전기차 쪽에서 만도가 중국하고 인도 쪽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되고 견조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근데 만도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2월 달에 자동차의 수요는 중국은 400%가 증가했고 인도는 1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종목 겹치는 종목들이어서 네. 좀 자세히 살펴봤고 추려서 투자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정리하고 저희 들어갈까요 또? 네, 뭐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네.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게 다 영문에 나오는데 이제 분석하는 사람의 판단이잖아요. 네. 개인성, 자기성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전기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상대적 삼성전자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수급적인 분석으로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인터넷 업종들은 거의 지속 매입형인데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다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쭉 매수 중이었고요. 이거 좀 중심 잡아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은 여전히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좀 제한한 요인인데 성장주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 기관들의 매매 스탠스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